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항상 이 시간에는 좀 우울한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기분이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그랜드슬램 준결승이 눈앞에 보입니다. 첫 번째 매치 포인트부터 무려 11분째 향하고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현은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이제 호주 오픈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활발히 환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현입니다. I think he start to what I have to do in ceremony something like that. 마지막 게임 포틀러브의 세레모니를 생각하고 있었군요.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샵 안 끝난 거 아니까 계속 응원해 주세요. 금요일 날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정현 선수, 그죠? 그렇습니다. 한국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에 진출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인데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테니스 붐이 올 것이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라켓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호주 멜번에서 열린 2018 호주 오픈 남자 단식 8강전에서 정현 선수가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랜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 테니스 샌드그랜은 이름도 테니스인데 뭐 철자는 뭐 그 테니스가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 선수도 그동안 좀 무명의 서름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기세가 막 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현 선수가 꺾었습니다. 네. 이제 4강전 예상 상대는 누굽니까? 이제 그 16강에서 세계 1위 조박 노코비치를 이기면서부터 우리 정현 선수가 그때부터 돌풍인데 다음엔 이제 로저 페더러와 토마스 베르디우 이 경기의 승자가 정현 선수의 상대가 됩니다. 예. 정현 선수에게 누가 상대였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 50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네요. 로저 페더러가 진짜 무서운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년 전에 노박 조코비치가 그때도 황제라고 불리던 로저 페더러를 이겨서 이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로저 페더러가 지금도 세계 2위고 아직도 황제거든요. 네. 이 선수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총 19차례나 우승을 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역대 최장 랭킹 1위 기록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또 이 정현 선수랑 경기를 할 때 조코비치는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페더러는 지금도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체코의 토마스 베르디우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인데 이 세계 20위로 페더러보다는 좀 부담감이 덜하지만 이번 대회가 또 특히 이변이 많다고 하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날이 4강전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때문에 안 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을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이루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 올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오겠다.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주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나서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대북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인도적 지원 재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좀 전달하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다른 배경이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뭐예요? 또 다른 게? 일단 아베 신조 총리의 올해 최대 현안인 이제 개헌인데요. 개헌은 재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이제 무엇을 위한 재무장이냐 이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럴 경우에 주변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점이거든요. 근데 아베 신조 총리의 첫 번째 질문에는 이제 미일 관계와 북핵 문제 여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장이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지금 방위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위안부 합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창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개헌을 바라는 우익 세력들은 아베 신조 총리의 평창 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 다른 파벌에서는 뭐 평창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지금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엊그제 의회 연설에서 특별히 한일 관계를 좀 격화를 했고 또 고노다로 외상이 독도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 평창에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균형을 맞추는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에 오는데 와서 북한의 어떤 선전전에 맞불을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옆에 좀 찰싹 붙어서 이렇게 같이 북한의 압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이런 내부의 어떤 우익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문제가 좀 미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뭐 남의 축제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 할 말만 하겠다. 이건 아마 자국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아마 그런 측면이 클 것 같습니다. 세게 표현한 걸 겁니다. 예. 다음 뉴스요. 김영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입장문이 두 가지 버전인데 대국민용과 내부용 이렇게 있습니다. 대국민용 입장문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사과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예. 또 내부용 입장문에는 우리가 이제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좀 이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찾아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인 얼개 정도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후속 조치를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을 하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는 또 대외 업무 전면 재검토 등의 좀 조직 개편을 진행을 할 것이고 또 법원 행정처의 상근 판사 규모는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담겨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 발전위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입장문에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고발된 것들이 있어서 검찰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 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를 고발한 사건 이게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관련 사건들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차원에서 사건 재배당을 했다 검찰이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이번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당장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향후 진행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 추이를 우리가 더 잘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뉴스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일단 혐의는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스 자금이 이동영 씨가 최대 주주인 IM이라는 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상은 회장이 이동영 씨가 실질적 사주인 협력사를 설립해서 그 계좌로 9억 원을 입금하도록 했고 또 이동영 씨도 용역업체에서 3년간 7,200여만 원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어서 아마 이것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이동영 씨한테 기자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물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자기 아버지가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발언한 녹취록도 있고 해서 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동영 씨는 아니다. 다스 실소유주는 이상은 회장이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동영 씨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다스 실소유주인 게 더 또 나을 것도 같고요. 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뭐 고속 승진을 하면서 이동영 씨가 밀려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동영 씨가 오히려 다스 경영권 승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시중에 나돈다고도 하니까요. 검찰이 이런 사정을 이용하는 좀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뭔가 좀 지금까지와는 나오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좀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은 뭐 병원에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검찰에 불렀는데 애초에는 건강도 안 좋고 준비도 안 됐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하고 그래서 내일 모레 26일에 다시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위급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좀 당분간 검찰에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게 좀 의문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어제 민병두 의원의 폭로도 있었던 만큼 대북 공작금 유용 문제로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검찰은 최근 최종욱
김남수 국정원 3차장을 비공개로 소환해서 이 대북 특수공작비 관련 자금 유용 의혹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 돈들이 또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상납됐을 가능성 이것을 이제 보고 있다고 해서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내일은 지난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장진수 씨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성면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구속이 되면 그다음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소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